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19년 지금 12월이면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래서 신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당의 신령님들하고 저희 제자 법당의 신령님하고 이렇게 큰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20년 가면은 발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절을 하는데 원래 힘들어가지고 절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몸이 사뿐사뿐 가벼운 게 나쁜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영으로다가 우리 2020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많을 거라고 여겨요. 맨날 전화 오면은 전부 다 힘들어요. 아우성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구독자는 저더러 보살님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길을 갈 때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령님들이 절로 도와주셔서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절을 키워준 스승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제가집들도 힘든 일 있으면 누구를 꼭 의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물론 저 같은 제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년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발 별일 없이 돈도 많이 버시고 가정에 큰 저기 이렇게 변할 수가 없고 안정되게 좀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연하암 신령님들 이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저기 가서 정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죠. 지금은 우리 신령님들한테 인사드린 거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0년, 아까는 이제 우리 신령님들 큰절 올렸고, 제가 이제 비록 보살님으로서 구독자 여러분한테 점사도 봐주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2020년 경자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 생각보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저랑 통화하고 그러신 분들은 전화 좀 해서 궁금한 것좀 물어보고 2020년 새로 출발 좀잘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2020년 이렇게 띠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사를 풀다 보면은 70대는 저희가 잘안 해요. 처음엔 했었는데 거의 70대도 연락이 잘안 와요. 그래서 20대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GT 할때 제가 73세 빼먹었어요.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참 여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73세라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전화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 점사 보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70 넘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왜 73세 내가 얼마나, 선생님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 왜 73세를 빼먹냐고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 딸내미가, 이 선생님한테, 진짜 엄마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한번 항의를 해봐라. 그러면 해줄 줄 누가 아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워낙 바쁘고 정신없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죠. 다른 띠는 안 해줬지만 그렇지만 이분을 제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73세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섭섭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73세 어르신이니까 1월 달 거 제가 한번 뒷뒤를 먼저 들어가 보고 제가 그 다음 거를 이어갈 텐데요. 다른 띠들은 섭섭하지 않죠? 또 계속 전화 다 오는 거 아니야? 다 전화 오실 것 같은데요. 무자생 집띠 이분하고 정축생 1월달 거 이렇게 해달라고 댓글이 막 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잠깐 옆으로 세서 이미 끝난 건데 집띠는 그 무자생 집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축생 1월달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네. 자, 73세면 진짜 말 그대로 열정 있게 사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정도 일을 이렇게 저버리고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해 주신 분은 3월 27일생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이 점사를 봐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무자생이 1월 달에는 몸이 아플 수전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살짝 아픈가 했더니 뼈에 금이 갈 수 있다라고 나오니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래요, 1월 달에. 그리고 밥 드시고 나면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소화기관이나 이렇게 이경련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도 뭔가 장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나 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래도 일에 관한 거는 잘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건강이 제일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사주를 보면은 그렇게 박복한 사주가 많이 섞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자손 하나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자식 하나가 그래도 출세를 해서 진짜 달리기 하듯이 내 집을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행적인 말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젊은 날부터 몸이 또 이렇게 살짝 이름 있는 병을 얻으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계 쪽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생 73세 자손들이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제가 개인별로 다 봐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월 27일생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317호생 이름이 되게 착하시네요. 착하시고 무던히도 열심히 사시고 아이고 하는 일마다 조금 많이 꼬였었는데 그래도 이번 참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되고요. 3월 27일생은 잘못하면 이렇게 그때 목소리 들으니까는 좀 우울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약간의 정신적으로 분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는 게 그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파격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게 3월 27생은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이 밖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머니에 지폐는 아니더라도 동전이라도 많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스로 이 돈을 투자를 잘 하시면 그래도 뭔가 덕을 보고 어떤 넝쿨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막힌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자생 3월 27일생 이름이 지금 저하고 통하신 분 잘 듣고 계시죠? 어르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막히는 격이에요. 근데 조금 막히는 격이지만 좀 뭐 어디에다가 조금 가둬 놓은 것들 있잖아요. 살금문이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 이렇게
풀리고 그래도 찬밥 더위보다는 그래도 더운 밥 먹고 산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딸내미 있으세요? 딸내미 있으시면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좀이라도 있다면 그 돈을 어디다 조금 감춰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너무 먹을 것 같은데 아. 아 딸내미 있다! 참 딸내미 있다 그랬다 딸내미 있다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몸조심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몸조심. 아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그래도 크게 변화한 나쁜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연세가 되면 건강에 명이 다 살고 가시냐 못 살고 가시냐 장수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명이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고 그래도 중간쯤에 평균 수명은 살다 가실 수 있는데 이분은 조심해야 될 게 그 건강운에 우리가 누구나 죽을 때 보면 노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암으로 갈 수도 있고 뇌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주에 암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란 글자를 멀리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잠시도 이분은 가만 안 있고 그냥 머리를 굴리네. 잠시도 그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73세면 내 건강이 이제 해쳐질까봐 웬만한 거는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뭔가 구정물통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느 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순간 다 깨끗이 벗어나 버리고 먹고 살라 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아직은 무리수가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당신은 발 벗고 나서지 않아도 돼. 이미 새끼손가락에 뭐가 다 껴 있어. 왜? 그거 뭐겠어. 내가 만약에 저기 힘들어지면 내가 어쩌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게 돼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행차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무자생 3월 27생 정직하시네요. 정직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한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풀린 자식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조금만 더 가야지 풀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볼 수가 없고요. 1월달 거를 일단 봤습니다. 1월달 거만 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GT 73세 평생은 아니면 평생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거 거반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드렸고요. 첫째는 아플 것이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드시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 소화기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큰탈 한번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장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면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정도는 돼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정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천을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우자생 짓띠만 본 게 아니라 잠깐 24세 정축생 우리가 지금 그 소띠가 지났어요. 근데 24살 정축생 1월 이분이 정축생을 봐달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24살이라면 당연히 결혼 안 할 거고 자 결혼은 안 했지만 학교 문제를 보면은 잘못하면 학사모를 못 쓸 수가 있어요. 24세 정축생들 학사모를 좀 못 쓸 수가 있는데 가다가 멈추는 격이야. 처음부터 못 쓰는 건 아니고 공부를 다 마쳐야 되는데 다 못 마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정출생들 이렇게 취업률을 본다 치면은 그래도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엮어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출생들은 지금은 그냥 자기 그 취직을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다면 이것들은 이제 그 24살 정축생들은 사업성이 좀 많이 있어요.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축조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사는 사주예요. 어? 근데 어쨌든 간에 1월 달에는 그 거반 반에 보면은 거반 반으로 보면은 1월생들은 아직은 밥보다는 죽을 끓여 먹는 상황이다 그래요. 어? 아직은. 근데 올 2020년을 이렇게 경자년을 가다 보면은 그래도 아차 싶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어두운 컴컴한 길로 간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시 불을 탁 켜보니 내가 되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히는 격이 있지만은 내가 길을 열다 보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한여금 쌓여 있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정수생들 1월달에 자 여친이나 들어나 봅시다. 여친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없는 친구들은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옆자궁이라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친이 들어올라 하는 시기다 이거죠. 아직은 들어오진 않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취직하기 싫고 뭔가 뭐 장사나 뭐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작은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돈을 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전라도 말로 욕 본다 그러죠. 욕 본다. 굉장히 욕을 많이 보는데 근데 원체 이렇게 시리고 아픈 곳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적지적해요. 왜냐면 그만큼 벌어먹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바른 자세라서 이제 포상을 받는 격 그러면 괜찮죠. 그다음에 24살은 경출생들은 약간의 자기 고집이 있으면서 좀 뭐랄까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개성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싸가지 이렇게 성질이 어? 네. 마음이 진짜 나쁜 게 아니라 네. 성질이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다 접어져요. 그리고 이 정주생들은 이렇게 사주가 약간 우리네 같은 신의 가물기가 좀 세다 보니 조금 이렇게 판단 미스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여친하고는 좀 일찌감치 합이 들어와요. 일찌감치. 대부분 이렇게 가정을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야, 정수생들이. 그래서, 저희 법당에도 정수생들이 이렇게 사주 판 애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수생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생년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영감으로 좀 볼게요. 아, 그 사람도 매우 이것저것이 좀 어렵네요. 어렵고, 뭐를 볼라 치더라도 뭔지도 모르겠고, 잘못하면 이분이 그 사고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사고 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돈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여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하면, 재미가 좋아서 계속 가는 격이에요. 그래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이렇게 많이 그려보면은 그분을 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내가 대견해서 네. 애긴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대상은 모르지만 영감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그 24살 정수생 1월달에 이렇게 부탁한 분이 보겠네. 네. 근데 어쨌든 보면은 꾹 참고 살거라. 너도 성질이 지랄이라서 그게 문제고 항상 부모님하고도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격이야. 너도 보살님이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영감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참고 조금만 애이 바르게 좀 해봐. 그러면 곧 쌀밥 먹게 될 것이니 중요한 게 곧 쌀밥 먹게 될 것이니 지금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려가지고 마침표를 못 치고 있어. 이건가 저건가도 헷갈리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되지 않고 근데 뭔지 몰라도 여친은 확신하게 들어온다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고 치는 것도 적당히 알아서 쳤으면 좋겠고 그냥 잘못하면은 괜히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격이다 그래. 사고 치면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사고 치지 마. 왜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사고 쳐도 잘 넘어가는데 너는 사고 치면 잘 못 넘어가. 그쪽에 있잖아 그 여친 엄마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너 잘해라.
그리고 이게 보살님이 반말할 때도 기분 나쁘고 생각하지 마. 보살님 아들은 31살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24살이면 애기네, 애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 나중에 형편이 되면 장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사주를 보면은 직장 생활은 꽝이야, 너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모저모 잘안 되지만, 그래도 네가 장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장사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판매직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네가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너는 기술직은 아니야. 장사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먼한 먼 곳에서는 이렇게 무슨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거기에 뭐 있겠어? 거기에 내가 쏙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 보금자리. 그런 좋은 자리. 그래서 꽉 차게 네가 나중엔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너희 엄마가 너한테 불만을 갖고 있거나 뭐가 저쪽 하면 보살님이 한 얘기 말해줘. 결국에 나중에 네 출세한다고 해. 알았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점수생 1월생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약간의 지금은 문제가 좀 많이 있긴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지금 스물 뭐네 살에 뭐 모든 게 기반 잡아버리면은 뭔 걱정 있겠어요, 그쵸? 36, 37대도 못 잡고 난린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사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0년 경자년 이렇게 말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조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 지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